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 다산에듀의 전기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과 함께하는 이 전기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기기기에 가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압기의 결선, 어떤 결선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1차 측과 2차 측을 YY 형태로 하게 되는 YY 결선.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측을 델타, 2차 측을 델타로 하는 이 델타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YY 결선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선 전압이 선간 전압의 이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절연이 쉽습니다.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3고조파를 주로 하는 고조파 충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통신선에 장애를 준다는 단점도 있고, 이 3권선을 감고 YY 델타에 3권선 변압기를 만들 수 있어요. 권선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송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델타 결선을 한번 볼까요? 이 델타 델타 결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단상 변압기 3대 중에서 혹시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이두 개를 이용해서 V결선에 결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V결선을 이용해서 송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고조파의 전류는 권선 안에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파 전압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통신장애의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중성선을 접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큰 용량에서는 비교적 사용할 수 없고, 30kV 이하 배전용 변압기, 그리고 100kV 이상 되는 계통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선 방법으로는요, 1차 측을 델타, 2차 측으로 Y 결선으로 하는 델타 Y 결선, 그리고 1차 측을 Y, 2차 측을 델타로 하는 Y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이두개 모두 다 1차 측과 2차 측의 결선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델타 Y는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올릴 때 사용하고요. 이 Y 델타는 높은 전압을 또 낮은 전압으로 낮출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의 델타 결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3고조파 통로가 있어서 3고조파에 의한 장애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의 위상차가 얼마만큼 나느냐, 이런 질문이 있게 된다면 그때는 30도라고 답을 할수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이제 VV 형태로 결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델타 델타 결선을 하다가 한 대가 이상이 생겼을 때좀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VV 결선인데요. 이 VV 결선에서의 이용률은요, 0.866, 그러니까 86.6%, 그리고 출력비는 0.577, 57.7%가 됩니다.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결선, 포크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결선, 스코트 결선 혹은 T 결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변압기는 어떤 변압기들이 있을까요? 이제 특수 변압기를 좀볼수 있는데요. 특수 변압기에는 첫 번째 탭 절환 변압기도 있고요. 두 번째 단권 변압기, 그리고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류기, 뭐 영상 변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탭 절환 변압기는요, 배전 전압, 배전 구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주상 변압기의 용도, 원리도 바로 여기 해당하게 됩니다.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 단권 변압기는 한 개의 권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용 변압기는 PT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VT라고도 하는데요. 전압의 변성에 사용돼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사용하게 되고, 전압계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 계기용 변류기는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전류의 변성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전류계에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상 변류기도 있습니다.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변압기를 말리는 방법, 건조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뭐 이런 형태가 있고, 자, 이세 가지가 아닌 것은 건조법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의 성능이라든지 역할을 보기 위한 시험법이 있게 되는데요. 이 변압기의 시험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실 부하 시험입니다.
변압기에 연속적으로 전체 부하를 다 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권선이나 변압기 이후 기름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를 시험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전력 변환이 많이 소비되므로 소형의 변압기에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둘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반환부하법이 있습니다.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 철손과 구리 속판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이 되고요. 등가 부하법도 있게 됩니다. 여기 변압기 건조법 한번더 강조하고 있죠. 절연 온도를 한번 볼까요? 이 변압기의 절연 온도는 Y존으로 나타내게 되면 90도, A종은 105도, E종은 120도, B종은 130도, F종은 155도, H종은 180도, C종은 180도를 초과할 때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요? 일단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 원리는 아라고의 원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삼상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동작됩니까? 물어보게 된다면, 이 자기장이 회전하게 되는 회전작에 의해서 동작하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조금 달라요. 회전하지는 않고 서로 바뀌게 되는 교번작에 의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유도 전동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류 전동기에 비해서요. 일단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이 모두 다 교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력 변환을 하지 않고도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고요. 튼튼하고 고장이 적습니다. 다루기가 간편하고 쉽게 운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슬립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정속도로 운전되기 때문에 부하에 따라서 속도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장점들까지 있게 되죠.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얘기할 때첫 번째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동기 속도입니다. 이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속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라고 해서 여기서 P는 극수, F는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가 60Hz이고 극수가 4일 때이 전체 동기 속도는 1800이 된다라고 강의 때에도 여러 번 제가 강조했죠. 슬립은요,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로 나타내고요. 자, 이렇게 NS분의 NS-N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부하 시에는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라는 말이에요. 이때 동기속도는 실제 회전자 속도와 같게 되고요. 이때 슬립은 0이 됩니다. 그리고 기동 시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회전자 속도는 0이 되는 거니까 슬립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경우에는 슬립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됩니다. 발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는 회전자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슬립은 음수가 됩니다. 제동기에서는요, 슬립이 1이 되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전전압 기동법입니다. 직입 기동이라고도 하죠. 이 전체 전압을 한 번에 걸어주는 방식이에요. 기동 장치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전격 전압을 인가합니다.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한 4배에서 6배 정도 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5kW 이하의 전동기, 좀 소형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Y델타 기동 방법은요. 기동할 때는 고정자 권선을 Y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출발하게 된다면 델타 결선으로 권선 방법을 바꿔서 변경하는 운전 방식이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동 전류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고요. 기동 토크도 3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5에서 15kW 정도의 전동기에 널리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어서 보통의 전동기를 기동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리액터 기동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거는 리액터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동 보상기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15kW 이상의 큰 전동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도 콘도르퍼법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동기는 이 전압과 주파수 모두 다 변환하는 것이 전동기 속도 변환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VVF라고 하는 제어 방식이 있어요.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예요. 전압도 바꾸고 주파수도 제어하게 되면서 유도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슬립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상적인 회전 자기장의 속도와 실제 돌아가는 회전자의 속도의 그 차이, 그 미끄러짐의 비율을 우리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은 또 2차 측에 입력한 입력분에 자, 2차의 저항선의 비율도 슬립이라고 하게 됩니다. 슬립이 크다는 것은 미끄러짐이 크다는 뜻이고, 미끄러짐이 크다는 얘기는 손실이 크다는 얘기와 또 같게 됩니다. 2차 저항선을 구하는 방법은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하면 되고요. 회전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또 1차 주파수를 곱하게 되면 2차 측 주파수, 즉 회전 주파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슬립은 어떻게 측정하게 될까요? 회전기법이 있고요. 직류 밀리볼트 기법, 그리고 수화기법, 스트로보스코프법, 이런 종류들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속도와 슬립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